오락가락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7월의 장맛비. 이날 담양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 여행 가는 날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담양을 온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도 내리고 또 장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시장, 당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열리는 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시장의 분위기와 모습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펼쳐져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담주리에서 오일장으로 운영되던 담양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더라고요. 저 건물이 시장인가요? 시장이에요. 와, 건물 엄청 크다. 굉장히 세련돼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양시장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맞죠? 네, 여기가 네. 담양시장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네.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직까지 그 시장의 느낌이 안 나서 네. 잘 찾아왔나 싶었거든요. 네. 현대식 건물로 건물형 형태로 이렇게 담양시장이 담양군청과 국가 보조를 맡아서 4월 26일 날 개장을 하게 됐어요. 아, 와, 네.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살 것들, 볼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나요? 여기는 먹거리, 즉석 코너, 그리고 야채, 과일 풍성하게 우리 고객들이 매일매일 여기서 오셔서 장을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제대로 네. 둘러보면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희가 알던 시장이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냥 일반 마트 같이 보이네요. 진짜 시장인데요? 오! 지금 과일부터 해서 뭐 건어물, 농산물, 닭강정 이렇게 실내에 되게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장터가 있었어요. 우와! 아니 근데 보통 시장 가면 여름에 덥고 습하고 해서 좀 더 보고 싶은데 빨리 집에 가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내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엄청 쾌적해요. 와! 가장 먼저 눈길이 향한 곳은 청바구인데요. 엄청 멋있죠? 끝내주죠? 요즘에 여름자두입니다. 여기 등산이어가지고 시도 작고 살이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손에 이렇게 소중하게 자두를 쥐고 계세요. 입안 가득히 자두를 드시는 걸 봤거든요. 네. 자두 맛은 어떻던가요? 안 시고 엄청 달아서 맛있어요. 아, 이게 사실 저희 같은 또래에는 시장을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내에 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구경하시면서 어떻던가요? 비가 와도 발 안 젖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거 구매하실 건지, 뭐가 좀 좋은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 오늘 보면서 저도 한 가득 구매해 가려고 하거든요.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니까 복숭아 자두와 복숭아 모두 포기할 수 없다. 자두 크기가 사과 같아요. 맞아요. 제철 자두부터 복숭아까지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서 결국에 전부 다 구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시장의 매력이 흥정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흥정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과일 하나 팠을 뿐인데 슬슬 흥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지름신이 강림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리리야 리리리 리리리 남포. 아니 시장에서 이렇게 춤마탕을 춤춰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이 올 때 네.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체력 보강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에다가 건강한 정신으로 손님들한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많이 많이 오세요. 아, 이게 진짜 흥이 날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신나게 춤한 바탕 추고 나니 사장님 파는 음식이 더욱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음식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에 질세라 다른 가게에서도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시식 한번 하고 가세요 라는 소리, 이 정겨운 소리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여기 시식 코너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예. 예. 육아, 약과, 쌀강정, 식혜 예, 거름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 저 육아 정말 달콤했는데 이 맛을 저밖에 모르다니 참 안타깝네요. 아, 달달한 건 다 모아놨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장의 축복이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손이 자꾸 가요. 네. 그래서 손두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딱 입안에 넣었을 때 그 부드러움도 너무 좋고 네. 엄청 고소하네요. 국내 상품이어서. 국내 상품이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담양시장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쾌적함과 신선함일텐데요. 와, 고구마부터 해가지고 우와. 요즘 뭐가 가장 맛있어요, 사장님? 요즘 단호박도 맛있고 옥수수도 맛있어요. 우리 시장에 오면 더 싱싱하고 좋죠. 네,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싱싱한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는 반찬거리들도 가득했는데요. 이날 저희 집 식탁은 제가 담양식장에서 직접 장본 음식들로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100% 쌀입니다. 100% 쌀로요? 네, 우리쌀로? 네, 우리쌀입니다. 그리고 다른 꽈배기 종류도 거의 찹쌀로 하고요. 아, 역시 시장용 꽈배기. 꽈배기 빠질 수 없죠. 호떡 같은 경우는 기름 없이 구워놓다. 오~ 굉장히 맛있어요. 우와, 아니 진짜 시장은 시식 코너도 남달라 남달라. 세상에 호두 과자를 이렇게 통으로 시식으로. 우와. 안에 지금 사실 우와, 오 앙금이. 앙금이 다르네요. 제가 네. 알던 거랑. 앙금이. 밤앙금이에요. 오~ 보통 팥이 들어 있잖아요. 엄청 달달한데요. 네. 우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또 쌀쌀쌀쌀쌀쌀 밤앙금. 아, 밤앙금 진짜 달달하니 맛있다. 이렇게 알찬 장이 담양시장에선 매일매일 열리고 있다는 사실. 생활용품이나 기념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경하러 가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여기는 LP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우와. 아, 여긴 진짜 좋은 게요. 1층에서 시장 구경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또 다양한 음식들 맛보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3층에 오면은 이렇게 큰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 거 다 놀고 살 거 다 사고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있으니까 하루 종일 놀 수 있겠는데 여기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추월산인데요. 이 계곡은 살짝 흐린날에 가도 그만의 분위기가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오, 시원해! 와! 오, 물도 굉장히 맑네요. 깨끗하죠? 네. 신났습니다. 물 만난. 힘들어서도 잘 노네요. 와! 아, 이게 물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이게 담양 그 호수로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시원하고 깨끗하고 우와. 좋다 좋아. 밥 먹기 전에 여기서 에너지 다 쓰고 가겠는데요. 물놀이하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럼요. 계곡도 즐거웠지만 사실 진짜 목적은 여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또 맛집으로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어떤 맛집으로. 메기찜이 유명해요. 메기찜이 좀 담백해요. 메기탕보다는. 이게 드셔봐야 돼. 4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특별한 맛을 유지해온 메기찜. 그 맛의 비법이 더욱더 궁금해졌는데요. 여러 가지 약초를 해가지고 다진 양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봐서 매운탕은 많이 들어봤는데 찜은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메기찜. 이렇게 메기찜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메기를 이렇게 밥상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전 메기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무슨 맛일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와. 아니, 몇 마리가 들어갔나요? 왜 이렇게 커요? 상당하죠, 크기가. 이 메기찜의 포인트가 이 시래기래요, 시래기. 그 메기 살이랑 같이 올려서 먹으면 은 시래기가 밥도둑인데 감칠맛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시래기랑 감자랑 안에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우와. 이 양념을 따로 풀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먹으래요. 우와, 살 진짜 도톰하다. 살이 가득 찼더라고요. 저는 항상 생선 먹을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잔갓이 많이 없나요? 없더라고요. 부드러워요. 엄청나게 살이. 이 메기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뭔가 편견이 약간 있었던 게 이 메기가 예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메기 생김새가 예쁘진 않잖아요. 되게 뭔가 우리가 그냥 메기 얼굴 봤을 때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는 민물고기인데
안에 살이 진짜 야들야들해요. 아, 메기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와, 진짜 맛있네. 아직 민물고기는 약간 비린 것 때문에도 꺼내줄 때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집을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은 맨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아, 이 집 맛있네. 그치? 역시 메기찜이 최고야. 하고 계시는 동안 전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밥 먹고 말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집을 두 분이서만 가시고 그러게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다음부터는 제가 메기찜 먹으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아니,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이번 주말 메기찜 먹으러 가자. 할 정도로. 맛있네, 맛있어. 각종 약재와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 맛도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와, 그리고 이 소스 양념이요. 저는 빨갛게 있길래 되게 매울 줄 알았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매콤함이 살짝 있고 뭔가 달달한 맛도 있어서 왜 단골분들이 찾는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 맛을.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먹다 보면 그 계속 중독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이 그러니까 매콤한 양념하고 엄청 푸짐하게 주시네요. 밑반찬 진짜 맛있어요. 부드러운 메기살이 계속해서 먹게 만들어요, 지금. 두 공기, 세 공기는 먹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먹기 전까지는 제가 메기찜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밥까지 비벼서 식사 한 끼 든든하게 하고 왔습니다. 잠시 대화가 없어졌네요. 야무지게 오시면요, 쾌적한 곳에서 장도 보고 그 전통 시장의 푸짐한 인심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름답고 시원한 계곡이 흐르는 곳에서 케미지고 맛있는 메기찜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올 여름 나기는 여러분 담양으로 오셔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담양 최고! 먹거리부터 정겨움까지 흥이 넘치는 시장과 오랜 세월 추월산의 맛을 대표하는 메기찜이 있는 곳, 담양은 언제나 장날입니다.